안녕하세요. 야매 식당의 야매 셰프 오미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셨나요? 오늘 뭐 드셨어요? 외식하셨어요? 아, 외식 좋죠. 외식할 때는 어떤 음식, 어떤 식당에 가시나요? 사실 맛있는 식당에 가죠. 맛있는 식당. 아니면은 내 주머니 사정과 맞는 식당에 가죠. 아, 특별하게 사실 어느 때는 뭔가 특별하게 먹고 싶다. 그런데도 참 갈 곳이 식당은 너무 음식점은 많은데 그렇게 또 갈 만한 곳은 딱 이렇게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뭐 먹을까? 그러면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다 맛집 찾더라고요. 우린 그거 찾는 것도 힘들어요. 그래서 누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다고 그러지? 그런 것들, 정보를 모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. 이제 가장 뭐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방송이죠. 방송에서 맛집 나오면 그냥 막, 저기 가봐야 돼. 저거 너무 맛있어. 저거 싸다. 막 푸짐하다. 막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, 처음에는 열심히 갔죠. 근데 요새는 그냥 하도 맛집이 많고, 또 멀고 뭐 갈래니까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그림의 떡처럼 이렇게 본 걸로 먹은 듯이 할 때도 있어요.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저쪽 부산이나 김해 쪽에 한번 가시면요 정영숙 명장님이 하신 음식점 가보세요. 음식에 이런 맛도 있었나? 그런 음식?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약이 된다고? 뭐 이런 그냥 봐도 그냥 보통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아닌 그런 음식을 하시는 집이에요. 부산의 정림 약손 음식점이라고 돼 있죠 아마? 저도 그냥 소개받아서 맨 처음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초대해 주셔서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제목을 잘 몰랐는데 거기서 만난 이 정영숙 명장님은 진짜 음식에 대해 대박 박사 모르시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그 이후에 좀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야매 식당을 여는 데에 그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. 이름은 야매지만 저 공부 많이 했어요. 이거 보세요. 약선과 약선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어디가 좋은지 제가 쫙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노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컨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무슨 밥을 하냐면은 곤드레 밥을 할 거예요. 곤드레 밥 시중에서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, 아, 이 곤드레 밥도 가보면 다 또 천차만별이에요. 그리고 아쉽게 곤드레가 너무 조금 들어간 듯한 밥집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곤드레 밥을 해먹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래서 압력밥솥에다가 곤드레밥을 했더니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요새는 곤드레밥집에 안 가요. 그리고 곤드레밥도 누룽지가 생기면 되게 맛있습니다. 아! 거의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톱밥 있죠. 왜 우엉도 들어가고 연근도 들어가고 막 그건 누룽지요. 제가 가마솥에다 밥 했잖아요. 가마솥에 누룽지. 내가 마지막에 박박 긁어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구수하고 야 환상이었어요. 저희가 그 밥 먹으면서 와 이거 밥보다 누른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걸 강추해 진짜. 밥 자체도 특별한 맛이 없으면서도 구수하고 보약 같았는데 이거를 누룽지로 끓이니까 누룽지 먹은 값을 내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. 맛있었습니다. 오늘은 무슨 밥을 하냐면요. 곤드레밥 한다고 그랬죠, 제가. 근데 이 곤드레를,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곤드레, 곤드레, 만드레. 자, 저는 곤드레를 일단 삶았습니다. 마른 거를 샀더니 굉장히 딱딱해요.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물에다 담갔는데도 아직도 뻣뻣한 게 있어서 또 이거를 삶아서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복령가루에다가 죄송합니다.
비밀이 탈러났군요. 오늘 복육가루로 밥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, 아휴, 비밀이 없어, 이 세상에. 입으로 나오니, 그냥. 우선, 이 곤드레를 들기름에다 제가 약간 묻혀놓겠습니다. 근데 이게 들기름과 곤드레는 참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제가 이 곤드레의 향 플러스 들기름의 향의 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물조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 쌀을 우선 쌀을 솥에다 넣고요. 이번에는 압력밥솥으로 밥을 합니다. 제가 곤드레를 못 믿어서요. 곤드레가 아주 널쩍지근하게 그렇게 퍼져야 되거든요. 그래야 맛있더라고요. 꼬들꼬들하면은 독립하려고 그러는 곤드레 같아가지고 곤드레밥 같지가 않고 도망갈 것 같은 곤드레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위에다가 곤드레를 얹습니다. 곤드레를 저는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. 곤드레밥은 곤드레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. 밥반, 고기 반, 물반이 아니라 밥반, 곤드레 반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요. 놓고, 여기에서 이제 비밀 변기가 있습니다. 아, 제가 아까 밥 위에다가 뿌린 하얀 가루 있잖아요. 그거 마약 아니에요. 봉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봉령. 봉령이에요. 봉령. 이거는 소나무가 잘린 채로 3년에서 10년이 지나면은 이 뿌리에서 종균이 생기면서 버섯같이, 그 말하자면 버섯이라고도 얘기해도 되지 않나? 이 버섯이 봉령 버섯이란 거예요. 이게 봉령이요? 예. 와. 그래서 굉장히 귀하더라고요. 제가 봉룡이 어떤 약초상에다 전화해가지고 봉룡이 있어요? 그랬더니 있대요. 그거 좀 싸게 주면 안 돼요? 아, 뭐 싸게 줄수 없어요. 이거 뭐 찾기도 힘들고 뭐 이거 없으면 뭐 그만입니다. 뭐전못 찾아요. 뭐 이렇게 말씀. 그래서 그만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귀한 약재 같더라고요. 여러 가지 습을 제거하는 약재들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약은 몸에 노폐물 습이 많은 사람한테는 습을 빼주고 습이 너무 없어갖고 아주 막그뭐 초췌하다고 해야 되나? 수척한 분들한테는 이걸 먹으면 또 습을 만들어준대요.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? 복령은 선인의 양식이다. 양식이래요, 양식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복령은 겉은 암 갈색이래요. 근데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법제를 해가지고, 법제는 독소를 뺐다는 얘기거든요. 독소를 빼가지고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. 이 나무가 뭐 죽은 지 3년에서 10년 후에 뿌리에 생기는 종체에서 생긴 어떤 열매, 버섯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모양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시중에 나가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두껍게 썰어 사람 손으로 자른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로 썰어진 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계 썬 거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두껍게 썬 것이 좋다고 그래요. 제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요렇게 하얀 조약돌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. 자. 이렇게 잘 부서져요. 굉장히 연합니다. 이렇게 툭툭 이렇게 툭툭툭툭 부러져요. 그거 이것은 뭐 특별한 맛은 없어요. 근데 뒷맛이 되게 단맛이 나요. 이렇게 그걸 그냥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주 연한 거예요. 온순해요, 물질이. 그래서
하루에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. 그치만 뭐 이거는 이게 귀하잖아요. 200g에 18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나? 오늘은 그래서 곤드레밥에다가 이 복령을 넣었는데요. 복령은 만성 위장 질환에 좋습니다. 특히 이게 구토까지 하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좋다고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이 복령이요, 우리나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올해 그 폐선종 거기에 아주 좋은 그 효능이 있다고 암세포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어쨌든 간에 귀한 약재입니다. 그래서 곤드레 나물에다가 이 복령을 이거는 담근질을 해도 되고요. 술을 담그셔도 되고요. 또 이거를 우려서 먹어도 되는데 이게 연하기 때문에 굳이 끓이지 않아도 우러나와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근주, 술을 담아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만성 위장질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신장염, 요도염, 뭐 방광염 이런 염증에 다 좋고요. 거담 재료도 사용됩니다. 그래서 요새 뭐 미세먼지 많으니까 지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자, 간장을 뿌려보겠습니다. 간장은 양파 간장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만들었던 양파 간장으로 비비겠습니다. 그릇이 되게 조그매 보여도 음식이 꽤 많아요. 자, 아까 우리가 들깨와 들기름으로 이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아까 들기름을 제가 곤드레를 살짝 묻혀가지고 밥을 했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곤드레밥은 이런 거죠. 맛있습니다. 아, 배우 괜히 했나 봐요. 셰프 할 걸. 밥 너무 잘한다. 좋아지고요. 근데 주인공인 이 곤드레는 또 철분하고 칼슘이 많습니다. 뼈를 튼튼하게 한대요. 아, 제 나이가 되니까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네요. 제가 어려서부터 이걸 먹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요. 그죠? 일단 뼈를 강화시키고요. 아, 변비도 예방해 준대요. 요즘 젊은 사람들 변비 많더라고요. 전부들 일어나서 운동들 안 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프리바이오틱스, 프로바이오틱스 뭐 온갖 그 유산균들을 다 먹고 그러는데 이런 밥을 먹고도 변비가 예방된다면 얼마나 좋아요. 그죠?